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7회 대통령기 전국 하키 대회 이제 대학부 결승전 경기만이 남겨놨습니다. 먼저 남자 대학부 경기 결승전 경기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순천향대학교와 고선대학교입니다. 자, 순천향대학교의 선수들입니다. 먼저 이광수 감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순천대학교의 선수들입니다. 먼저 김종희 감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김영진, 김성엽, 아시치미와 아틀라스 올림픽에도 자, 이제 이거 말씀드렸듯이 순간의 실수, 집중력에서 골프리프. 자, 관중석에서도 조금 흥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 네. 공 잡아내는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가 잡아냈네요. 자, 경기는 끝났습니다. 이대로 종료가 됩니다. 아, 이 마지막까지 어느 팀이 이길지 모르는 치열한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점수는 5-4. 조선대학교가 이제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네, 조선대학교 열심히 해줬고요. 네. 순천향대학교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본다면 순천향대학교 입장에서 조금은 아쉬운 게 이런 경기력이 조금 더 일찍 나왔더라면 그랬더라면은 충분히 더 좋은 경기력이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순천향대학교 입장에서 조금 아쉬운 경기였고 조선대학교 입장에서